서영아, 네? 책상이 깨끗이. 네? 책상이 더워지구나. 아, 네. 무슨 일이니? 선생님, 제가 소영이를 실수로 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소영이가 소리 질러요. 소영아. 에이씨. 있어요. 그래, 가라, 가. 소영아, 그게 무슨 말 버릇이니? 네, 선생님, 죄송해요. 예은아, 괜찮으니 가라. 엄마 같이 가. 안녕히 계세요. 가도 되죠? 사반쌤 회의 들어가셔야죠. 내일 보자. 우리 끝나고 떡볶이나 먹을래? 예, 여기. 학원 가야 돼. 지민아, 가자. 자영아. 야, 나 같이 가. 친구야, 나도 같이 먹어도 되니? 아, 가. 나 엄마 불러서 먼저 가볼게. 어, 야, 난 둘이 없네. 야, 미안해. 내일 봐. 나 구독자 두 명이나 더 늘었다. 대박! 이제 좀만 더 하면 100명 되겠는데? 어머, 댓글 반응도 너무 좋다. 너 거는 어때? 아, 같이 합동 방송 할래? 언제? 너 학원 언제 가? 나 월수금 너 돼? 어, 나 목요일 돼! 대박!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찍자. 어때? 쿨! 이번 합방 컨셉은 Q&A다. 꼭? 쿨! 마음에 들어. 오, 야야야야. 어? 야, 어. 너희 그분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도 있다. 아이, 그러게 먼저 고백하지 그래. 예은이 걔가 옆에 맨날 있잖아. 아이, 설마 둘이 사귀는 건 아니겠지? 설마. 붙어다니니까 의심스러워서. 아이, 하긴 담임쌤도 눈치 빨라서 알았으면은 벌써 걔네 겁나게 혼났겠지. 네가 먼저 고백해봐. 몰라, 어떻게 고백해. 나도 담임한테 혼나라고? 언제부터 다일쌤 눈치 봤다고. 아, 아무튼 아직은 아니야. 담임을 처음부터 싫어한 건가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 그땐 괜찮았어. 자, 그래서 참치 주먹밥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 구이불사랑! 아! 참치 120g에 밥 50g에 다진 마늘 10g이요. 그래서
한글의 숨은 과학적 원리를 말해볼 사람? 그래, 정우야? 선생님, 졸려요. 그래서 한글의 숨은 과학적 원리를 말해줄 사람? 있어요. 그렇다고 머리를 때려. 야, 그거 방금 일어났으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최소한의 일을 감축했니? 아니, 얘들아 몇 쪽이니? 54쪽이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대박! 진짜야? 어! 뭐야? 못 찍는데? 한번 찾아보자. 슬라임. 슬라임? 담임 잘리면 유튜버로 직업 바뀌는 건가?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조회수 나오긴 하는 거야? 해봤자 조회수 얼마나 나오겠냐? 그 목소리로 잘 도하겠다. 아휴, 그러게. 조회수 10만원 많이 나온 거겠다. 아, 참! 이거 우리 합방제 용 뽑아본 거야. 헐, 대박! 딸기 찹쌀떡님도 질문해주셨어? 어, 다른 댓글 보니까 다 그 우리 거 빼면 보고 계시고 구독도 하셨대. 헐, 소름. 딸기 찹쌀떡님이 우리 거 구독하신다니. 다음에는 딸기 찹쌀떡님이랑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 아, 나도. 어? 야, 그럼 우리 거 합방하면서 제안해볼래? 어떻게? 통해서 제안하는 거야.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딸기 찹쌀떡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담임쌤을 싫어하나요? 아, 딸기 찹쌀떡님이 우리 담임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어, 맞아요. 우리 담임은 말할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이 앞뒤가 꽉 막힐 수업을 준비는 해오세요. 근데 진짜 재미가 없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끔 볼 때 좀 짠하기도 한데. 아, 그리고 무엇보다 체육! 체육을 진짜 안 해요. 맞아요. 진짜 그 곧 있으면 이제 체육대회인데 진짜 연습을 안 해요. 아, 이제 말하면 입만 아파요. 네. 자, 오늘은 6학년의 하루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가짜 계정에서 많이 보여줄 예정이니 꼭 타임 틀렸어. 알았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딸기 찹쌀떡님과도 한번 합방을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뭐라는 거죠? 아, 그러기로 했잖아요. 아무튼 네. 오늘 네. 영상도 봐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이렇게? 될까? 매번 우리 거 본다며. 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운동회 전에 피구대회 여는 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올해 애들도 이제 답답할 것 같고 좀 놀아야죠. 그리고 올해 애들 정말 착하지 않아요? 아, 진짜 네. 완전 착해요. 막 배려도 지들끼리 알아서 사고.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올해 애들이 유독 착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수업도 진짜 열심히 듣고 너무 귀여워요. 저희 퇴근 시간이에요. 퇴근해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 내일 마저 얘기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쌤으로 노래를 부르더니 그땐 그때고 빵빵 맨날 파티하고 출력하는데 우린 안 하고 욕도 못 쓰게 해. 야, 그렇게 들으면 좋은데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는 거잖아. 아, 아빠도 말이 안 통해. 아빠가 얘기해서 담임 좀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 아, 진짜! 야, 선생님이 진짜로 그러셨다면 사과하시겠지? 응? 좀 지켜보자. 아, 그래. 알았다, 알았어. 어젠, 너도 오늘 이따고 일찍 좀 자자. 오늘 엄마 늦으신데, 응? 아빠 쓰레기 버리고 올게. 아, 아빠!
이거 키워볼까? 주제는 음식. 주제는 저번에 오케이, 음식 할 거지. 음식 하자. 뭐 하래? 주제 음식 하자. 아 그래? 음식. 지금 몇 가지라고 했지?